MBC 경남이 보도한 봉암 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 의회에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예식장 경사도와 옹벽 높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개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유원지의 예식장을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한 평균 경사도 조사서입니다. 7,800여 제곱미터 면적에 평균 경사도는 24.3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측정해보니 평균 경사도는 27도를 넘었습니다. 25도를 넘는 면적도 전체 면적의 67.8%였습니다. 현행법에는 산지를 개발할 경우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 25도를 넘는 면적은 전체의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면 붕괴 등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맞냐? 자료와 보안이 되지 않았다. 보안이 자료와 허가의 기준에 맞춰 놓으면 관리하고 기반하지만 창원시의 최종 제출한 도면 역시 공사 현장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식장 건물 뒤 야산의 지형이 가파른데 도면에는 경사도를 완만하게 낮춰놨고 또 비탈면 높이가 15m가 넘어 5m마다 1m 폭을 주며 3단으로 옹벽을 쌓은 뒤 마지막 부분을 15m 수평으로 만들어야 하는 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그 경사도가 안 맞다. 그래서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했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잇따라 불거지는 의혹에 조사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뭐 문제가 있다면 공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준공 승인이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창원시의 공개 검증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